좋아, 수빈은 언제든지 자신 있다. 이리 와라. 수빈 자신 있는데 퀘스트를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도 남부지방 출장을 한번 다녀와서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로우사기들을 한 번에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래도 퀘스트 실패는 실패고요. 아, 이건 아쉽고 운바르족이랑 관계를 못 맺어서 풀디미어를 주급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있긴 한데 다 까먹겠죠, 그 돈을. 그래서 까먹느니 괄을 열고, 어차피 파티 스킬을 기여도 안 하, 기여도 별로 없는 괄을 닫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겠죠, 해적왕이요.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요. 이 슬래지해머 마운티드 상태에서 쓸 수 없는데 이것도 팔아야겠네요. 우루카이 리버캠프 이제 저 없으면은 도저히 수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당분간 수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답이 없어요, 이쪽은. 자, 팔 거 팔고. 다 팔 수 있나? 아, 좀 애매하지만 팔아요, 그냥. 팔고. 드로가시. 드로가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창에 다트 다트. 슬래지해머 팔고. 이쪽은 항상 갈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사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데려갑시다. 본사로 데려가서 이들도 이제 나름 부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웅 아니겠습니까? 영웅급 대우를 해줍시다. 데려가서 또 창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우루카이 아웃포스트로. 모리아는 괜찮습니까? 모리아도 불안불안하죠. 전투가 계속 있었고. 헌팅 캠프 병력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저번에 전투 있었는데 수비 잘 했는지. 여기 477 있구나. 아, 여기는 자생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한 번에 가진 않아요. 저 이 한손 무기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그죠? 멀쩡한 건 30 데미지였구나. 크랙드라고 25였구나. 검도 바꿉시다. 이렇게 합시다. 평소에는 이제 검방, 그리고 필요하면 창. 요 그릇은 본사에 갖다 놓고 양손대검도 멀쩡하면 하나 구입할 용의가 있는데 안 멀쩡하네. 네거티브 레드 이런 거 나중에, 이제부터 병력 운용할 테니까 하나씩 사둡니다. 우루카이 뉴번 좋고요. 스나가들 영입하고. 우루카이 아웃포스트도 병력 몇인지 확인하러 갑시다. 던랜더 아웃퀘스트 25명이서 저한테 도전을 내미는데 지금 애들로 약간 애매하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6명인 거니까요. 예. 차라리 유인을 합시다. 유인을 해서 일로 와. 아, 여기 탈영병도 있네. 벨로크 디스플로 아 디 스포일러 조심해야겠어요. 아, 우루카이 트래커 좋고요. 오프라이더까지. 아, 뉴본 우루카이들이 많아 좋죠. 와,
5명까지 뿔렸습니다. 등치로 승부. 오, 헤비소드 멀쩡한 거 생겼네요. 네, 요거는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와, 40 커팅 데미지구나. 트래커 레더. 헤비아머인데 방어력 23밖에 안 돼요. 진짜 이러니까 로사기죠. 로사기들은 33, 35, 40 되는 거 입혀놓고 양산병들한테. 캡틴 헬멧, 트래커 레더 이런 거 살 수 있을 때 사둡시다. 지금 당장 입을 건 아니라도요. 이제 그 버서커 스킬 언제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얻고 나면은 도움이 되겠죠, 언젠가. 자, 몸집을 키웠으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정의 구현을 해주고. 잠깐, 이 둘이 동시에 붙을라나? 둘 다 막 같은 편 취급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씩. 자, 몸집을 키웠다. 아, 근데 약간 4급 티어 해갖고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디스포일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이 빠른 애틀레틱스가 분화되는 보병단이었는데 쫄아서 안 들어오나? 헤드샷! 운 좋죠? 이제 들어올 겁니다. 견제를 충분히 해줍시다. 우리 신참들이 상대하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나이스. 좀 더 높이 해야지 되는구나. 아, 이런 느낌. 각 나왔습니다. 각 나왔어요. 아, 이것이 트래커의 저 탄탄한 하체. 밀고 나오다가 들어오다가 망하는 각이죠, 이건 쟤네들이. 밀려면 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정쩡하게 방패도 없이 밀당하다가 당하게 됩니다. 화살 보충하러 갈게요. 화살 보충 받고 옆에서 재미 좀 보겠습니다. 나이스. 이제 전부 돌격 명령을 줘야겠죠. 돌격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아, 나이스. 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드를 올리고 다닙니다. 이미 다 제압된 것 같은데. 나이스. 우리 적들이 둔기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요. 많이 다치긴 했지만 부하들이 죽진 않았어요. 좋죠. 3랭크. 아, 모리아의 랭크 포인트 3 얻었어요. 요거 좋아요. 요거 좋고 모리아랑 잘 지내죠. 아이젠 오르크 헬멧 얻었고 건틀렛. 아, 이거 건틀렛 요거 탁 나중에 껴주면 좋은데 이것도 챙기겠습니다. 버섯과 트레이스를 빨리 얻어야 돼. 오크 체인 부츠. 와, 이것도 좋은 장비예요. 저 디스포일러가 제일 높은 티어일 거거든요. 그쪽 테크에. 그러니까 아이젠가 라지오크 오브 아이젠가 들어가면 더 성장할 수 있었나? 네, 펠로크로 되고 디스포일러로 가면 그게 끝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장비가 괜찮습니다. 너네들도 보병으로 가라. 이제 몸집도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더라? 더르가시 부츠 바꿔주기. 좋은 거 얻었고, 투구 원래 없는 친구인데 투구 씌워주기. 크, 좋아요. 또 전투인데 26이고, 우린 23.
아, 요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쉬었다 가면 모를까 말이에요. 네, 힐러도 누워 있어 갖고 지금 우리가 발걸음도 빠르니까 본사로 갑시다. 본사행. 좋아, 이제 스카우터들은 나못 건드린다. 등치가 좋아 갖고. 우리 침공단이 일단은 물러난 것 같고요. 오크 프리텐더. 헤, 대장. 우리가 말이야, 여기 할 말인데. 여기 내가 이끄는 이 녀석들이. 대장 밑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고 있어. 우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인육도 별로 없고 재밌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전쟁 중에 이런 군기 빠진 모습을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죽음으로 다스려주마 이 벌레야. 뭐 하나 말해주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말이야. 내가 당신을 죽이고 대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막고라죠. 이건 막고랍니다. 막고라 들어갔어요. 막고라라니. 아, 막고라 잘 폈죠. 다시는 나에게 도전을 하지 마라. 지나가더라. 너희들은 노예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이렇게 본인의 성미와 달라도 또 조직의 기강을 위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막고라 제압했죠. 파티가 모라를 쌓았어요. 남은 다른 오르크들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오랜만에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아키토미요.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적장 한명 생포해서 잡아오라. 이 퀘스트 이거 하면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하기에는? 잡아먹을 적장이 있나?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100명은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합시다, 저런 거는. 웨스트 엠넷 근처 가서 스카우팅 파티 내려놓고 오기. 아, 요거는 할수 있어요. 요거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레벨 10 되면 요거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엔트 숲에서 받은 그릇도 넣어놓고, 아이젠가드 시럽에서 만든 대궁도, 과거의 유물이죠. 유물이도? 유물이죠. 그래서 넣어놓고요. 건틀렛, 우르카이, 캡틴 헬멧, 트래커레더 이런 거는 일단 넣어놓을까요? 나중에 이제 버저커 스킬 얻으면은, 트레이터 얻으면 그때 돌아와서 다시 장비하도록 하죠. 물건 팔고, 야, 모르도르 워홀스를 팝니다. 타지도 못하는 거왜 파는지. 그리고 병력을 이끌어야 돼요 이제는. 이거 그 난민 노예 수송하는 퀘스트는 실패했는데 이쪽 코세어 캠프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별로 이득도 안 되는 퀘스트 안 뜨겠죠. 큰 그림. 자, 이 나무를 부러뜨는 자, 그레이디쉬가요. 7명 배치해야 되는데
한 명은 라지 우르카이. 아, 다 트래커로 키웠는데. 라지 우르카이를 키워야 됩니다. 15일 만에 이게 더 힘드네요. 라지 우르카이를 만드는 게더 힘듭니다. 다 트래커로 키웠죠, 제가. 결국은 뉴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허. 낭패입니다, 이건. 뭐, 가봐야겠죠, 뭐. 전투 조금 해가면서 키워봅시다. 괜히 받았나? 이건 사장님이 직접 시키신 게 아니니까. 아, 나이스! 밸런스드 아이젠가드 에로. 이런 거에 돈 써야죠. 플러스 4 데미지. 얼마나 값집니까, 이게. 야, 이제 뜨네요, 저런 게. 저런 거꼭 챙겨야 됩니다. 돈 이제 많이 썼어요. 아직 트레이너를 담당할 친구가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트레이너 스킬이 가진 이가 없어서요. 그럼 전투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죠. 그, 베럭스 가서요. 트라이커드를 넣어놓고요. 뉴본 우르카이. 우르카이 뉴본들을 더 챙겨오는 겁니다. 여기 신입 우르카이 어디다 놨을까요, 제가? 다 트래커로 만들었나, 이미? 아, 여기 있네요. 3명 챙기고, 아직 칸이 더 남았으니까요. 요, 스나가들로. 그래서, 등치를 키우는 겁니다. 파티 이동 속도 5.7 찍고요. 아, 웨스템 랩 근처에 배치하면 된다 그래갖고 쉬울 줄 알았는데. 하필 저한테 없는 병사를 리더로 삼아서 배치하려. 아, 여기 딱, 마침 적당한 먹잇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요. 제압하면 킬. 제압하면은 퀘스트 완료죠. 자, 배치하고 일단 방패도 없는 것들 신기전이나 맞아라. 아직까지 안 맞고 있어요. 좀더 멀리서 써야 되나? 제가 조금 갈아줍니다, 피를. 죽일 필요가 없죠? 약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헤드샷. 그리고 모랄빵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겠죠? 대충 이 정도 한 다음에 우리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은 야, 돌밭이 돌격. 우리 싸우는 거 지켜봐요. 그럼으로 긴장하라고. 그래, 그런 자세. 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맞죠? 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우르크하이 뉴본들. 아, 이렇죠. 이런 우르크하이 뉴본이 막타를 칩니다. 좋아요.
계획된 대로야. 디스폴러는 분기 무기로 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아주 딱 맞아요. 부하들이 죽진 않고 저봤자 다치고. 어우, 랭크 포인트 6이나 얻었습니다. 체인 부츠 또 얻었죠. 아이젠가드 해머. 와. 우리 힐러한테 신발 갈아 신어줍시다. 부하들이 승급을 했어요. 말하던 말에. 이 친구를 우르카이 오브 아이젠가드로 데려가고 한 단계 더 키워야 돼요. 우리도 디스포일러나 갈까요? 그냥 라지오크가 펠로크가 되는데 펠로크가 방패 들고 나와서 그게 좋거든요. 디스폴러 애들이 방패가 없고요. 더 애틀레틱스가 높아갖고요. 피 보면 좋아 보이는데 전체 돌격을 시키면 먼저 앞선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화살 세례를 쉽게 맞습니다. 차라리 방패 있는 애들이 나을 텐데 비율을 좀 섞읍시다. 다채롭게. 보병으로 간다. 야, 저런 무대기 한 무대기만 더 있으면은 퀘스트 완료인데요. 더 없니? 어디? 아이고야. 페오덴이 또 우르카이 리버 캠프를 저기를 점령을 했네요. 여기는 433명이라서 충분한데. 아, 그러면 또 저기 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힘들게 모은 애들 그러다가 다 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이 퀘스트 받았는데 15일 남았는데 이거 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본사로 다시 돌아가서요 부하들을 넣어놓고 잽싸에 가서 수비하고 오죠. 제발 버텨라. 제발 간바떼. 지나가는 길에 탈영병들이 있으면 좋겠다. 껌인데. 이스템넷 함락은 실패했군요. 자, 얘들을 다 넣어줍니다. 갔다 온 사이에 체력이나 회복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얘네도 넣고 싶어요. 지금 싸워봤자 자꾸 눕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진 맘대로 안되고요. 야, 이 밸런스드 아이젠가드 에로우 이게 대박이다. 이거면은 이제 잘하면은 킹스가드도 원샷 원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리 갑시다 이제. 빨리 가서 버텨라 제발. 뭐 있다 내가. 라메돈 패트롤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눈치 없죠? 아, 저런 애들 딱 우리 부하들 훈련시키기 좋은 수준인데. 자, 세우데니 또 249명 끌고. 아, 이 사기 어디서 249명을 이렇게 끌고 와. 킹스가드가 13명 있는게 보이네. 병정도 나쁘지 않아요. 막 가즈맨 오브 로한이 38이고요. 그 중에 베테랑 풋맨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야, 여기는 또 갈아엎어지겠네. 여기는 이쪽이 풍년이겠구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방법으로
대처해보겠습니다. 요거 막고 다시 퀘스트하고. 아, 버섯 거 얻었죠? 나이스입니다. 얻었기 때문에. 아, 방어구 장비해도 되는데 방어구 왜 놔두고 왔을까요? 근데 이제는 체력 회복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마자 한번 쓰고요. 튑니다. 힘이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만 더 투자하면은 이제 아이언 플래시도 올리고. 좋네요. 흐뭇합니다. 체력 회복 스킬을 얻었다는 게 정말 꿀이네요. 이제 고생 끝입니다. 원래 끝이었는데 더더욱 끝났어요. 더더욱 체력 회복도 가능하고 장갑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버서커 스킬 얻었네요. 이번에 그럼 절대 치면 안 되겠죠? 적들이 어그로 끌리는 패턴인지 안 패턴? 아, 안 끌리는 안 패턴? 안 끌리는 패턴인지가 중요한데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쯤 왔어야 정상인데 어그로 안 끌리나 봅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두 판 정도 제껴주고 세 판째 다시 한번 해봐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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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렇게 귀신 같은 행동이지만 해줍니다. 두 판 잡기고 세 판.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2, 3라운드 잡기고 4라운드로 넘어가는 작전이죠. 한 명 오는데 여러 명, 아 여러 명 오죠? 아 좋아요. 이거 먹혀요. 이거 먹힙니다, 여러분. 이거 먹히고 이제. 방금 이 들린 소리는 좀 불길한데 요 돌담 바로 뒤에서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 얘네들 버그 플레이 노려요. 얘네들이 원래 돌담 넘어 때릴 수가 없는데 때립니다. 이거 저 몇 번을 당했어요 진짜. 돌렬해갖고 얘가 문제예요. 얘가 지금 오지도 않고 있는데요. 얘가. 얘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안 나오면 언젠가 후환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걸 째는 게 낫습니다. 일단 하나 거르고. 어? 싸우려는데 패턴이 풀렸어요. 방어구를 하나 살피고 싶어도 멀쩡한 게 있어야지. 성능이 다들 엉망이 나서. 아 그냥 들어오지. 시간만 낭비되죠. 그리고 패턴 다시 그러면 리셋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그로 끌리네요. 아까 진짜 여기에 한 명 있었거든요. 벽 뒤에. 근데 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벽을 뚫고 때려요.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게 한번 걸리면요 또 게임 꺼버리는 거죠. 그때 아무튼 공격. 이제 아, 알잖아요. 다 해오던 대로. 아, 이 밸런스드 에러를 얻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실히 더 늘어났습니다. 화살에 밸런스드 옵션을 붙여준 거는 선 사이드 플레이 할 땐 이해를 못했는데 악 사이드용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마지막 배려였구나 그거는.
다시 죽일지? 아닌 것 같다. 이리 와라. 킹스가 더 빨리 와봤으면 좋겠다. 헤드샷 아직 연사는 되나 안되나. 지금 얻을 수 있는 화살 중에 제일 좋은건데 이것마저 연사는 되나 안되나. 조사기 또 하나의 기록. 어어 공격 같아요. 절대 우주방어 자세 그렇고요. 방데미지 헤드샷은 이제 105가 나오네. 축구 안 쓰나도 기준으로. 우주방어 포즈. 창 던진 줄 깜짝 놀랐어. 지금 우주방어 포즈인데. 그렇죠? 미리 비타 단위로 저를 피해야 되네. 인터넷 없는 우주방어 포즈. 아이고. 자, 저 헤드샷해서 68 데미지 갔는데 안 죽은 애 한 명 있죠. 제가 그거네요. 킹스가드고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화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와 진짜 킹스가드 인정. 근데 운이 정말 더 좋으신 분은 은바르 포세어 상점에서 아마 좋은 옵션 붙은 활을 파인 옵션이라도, 파인이 데미지 그냥 1 추가거든요. 그거라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면은 강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옵션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안 돼요. 불안한 소리가 났어요. 아야야. 아 우주방어 포즈. 그렇고요. 그렇고요. 나왔다 이제 다 죽잖아요. 그렇고요. 아 우주방어 역시 패스가. 또 우주방어 포즈. 야. 또 그렇게 나가면 쉽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줍시다. 뭐죠? 태블릿 연타 줍니다. 63명 잡았구나. 180 남았고요. 한턴 거르고 입니다. 돌아요. 숨고요.
다시 돌아서 갑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체력도 풀피지만 버서커 스킬을 우리가 전투 직전에 극적을 얻었기 때문에 아 체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게 거의 봉인해야 할 만큼 자기 스킬이잖아요. 텀텀 걸렀더니 적들 쫓아오는 이 미신도 유지가 되고요. 역시 이유는 설명이 안됩니다. 근데 됩니다. 작동하니까 쓰는 원시적인 원시전사의 원시적입니다. 드디어 장갑을 입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맨살 전사였는데 버튼을 세보려고 벗고 다녔지만 얼마나 불안했는지. 춥고 창피하고 부족장 부족민들에게 강해 보이려고. 어 군병 군병 왔죠. 군인 박대리하고요. 패소리 또 패소리 너도 팔. 아우 오오오 저거를 저거를 못 건네서. 이야 겁나 가져 저거. 이건 재밌어. 어? 여기로 왔어요. 비싸게 피하고 파이어. 인물인 줄 깜짝했네. 열렸어요. 아직 열리는 데가 없지. 얼굴이 안 되세요. 쟤는 앞도 안 다가오네. 앞에 고인물이 한 놈이 있는데 그냥 길을 잡고 있어갖고 이제 나올 줄 알고 직사단을 해봤는데 어떻게 될까. 8 8 와 또 실패. 아니 고인물들아 열어라 좀. 당비 많고 괜찮습니다. 우주방어 포즈. 땡. 땡. 아하.
갑자기 뛰쳐나오는 거. 얼굴 빼꼼이. 이제 저 방패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걸러줍니다. 한번 사생팬들을 일로 몰아요. 자, 오십시오. 한번 이렇게 휘저어 줘야 돼요. 이 와중에 사기꾼들이 있죠. 이 틈을 비집고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주고요. 뒤에다 누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않았을까. 한 명은 늘 안 오는데 설마 제가 위협적인 여기 박혀있는 애인가? 아니네. 다시 시작하는 거죠. 고인물들 빼고 고인물 빼고 대성공. 도사기꾼들 조련은 이제 아키똥이 전문 아닙니까? 아키똥 도사기꾼 조련자. 깜짝이야. 뭐 쏘는 자 여기 지금 무기 좀 파악합시다. 아, 창 찌르는 포즈였구나. 야, 저 멍 때리는 얼굴을 안 맞춘 거 말이야. 무수. 무수적인 뱅뽕. 공수 왔었는데 방금 또 뺀 것 같아요. 오케이. 너가 공수야. 너 최대한 공수 위주로 잡아주면 돼. 없어. 공수 커팅 진리. 저 뒤에 군병이 한 명 있어갖고 지금 쓰이는데 힌스가 되나요? 확실히 잘 열려있죠, 아까보다? 아, 레벨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텀도 완료. 탭퇴각 58명 커트. 이번엔 도망가지 마라. 한 번에 끝내자. 그리고 사기적으로 헤드샷만 안 당하면 돼요. 몸에 맞는 거 이제 괜찮아요. 몸에 맞는 거는 회복 가능합니다. 투구를 쓰기 전까지는 헤드샷은 아직 오리요. 아, 안 걸렸구나. 한번 거른다는 걸 하겠죠? 이렇게 걸러도 되나? 이러다가 쟤 또 공성 풀고 도망가는 패턴 나오면 곤란한데요? 아, 이런 실수를. 근데 약간 몽글몽글해서 오는 기분이 들거든요? 안 올 것 같은데. 아하, 이 패턴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아, 다행이네요. 오네요. 아, 다행이다. 깜빡했어요. 120명 남은 거 보고 아 금방 잡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했어요. 왔는데 네. 얘네가 좋은 거고요. 여기로 들어오려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편법 쓰려고 오는 애들 벽돌 때리기. 니들 중에 아직 사기꾼이 있어. 너희들 대다수는 이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들어라. 이제
우주방어. 아, 저 우주방어 포즈 예리하게 파고들려고 했는데 잡혔습니다. 아, 이런 거 기분 좋죠. 세 방 다 들어갈 때. 나이스. 피로감이 덜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해소가 되죠. 이러면은. 층에 누가 없나? 아, 상하는 분을 가지고. 아, 공병 왔어요. 뿌잉 뿌잉. 맛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맛에. 아, 이거네. 근데 사실 그 멀티플레이 할 때도 헤드샷 원샷 원킬은 잘 안 돼요. 유저가 너무 한 방에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 입문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현실감이 크고 다크소울처럼 그거를 전면으로 노린 애니악한 게임도 있지만 아 잠시 목 좀 돌리고 해야겠습니다. 어, 아철이 이제 곧 200째 깬데요? 진짜 빨리 쏘는 거 보였어요? 그냥 타이밍도 아니고 놔버렸어요. 여기가 사실 제대로 당기지 말고 헤드샷하려. 유저였으면은 정확하게 에임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쐈어야 되는데 박스도 오픈. 시위 당기는 애니메이션 모션 끝나자마자 바로 발사.
남경이 방송 안 좋아하고 잡지 않았나? 도망가지 마라. 아, 또 싸워라. 70명 컷했죠. 아, 너 52명 남았는데 이번 판은 내가 걸고 공성 풀지 마라. 그렇지. 헤드샷 하지 마라. 그렇지. 어떻게 내려? 해주는 착하네. 착하니까 또. 예뻐해줘야지. 아키토. 이번에 마지막으로 쭉 빨려 들어와라. 아이 말 잘 듣는다. 너네 좀 불안하다. 너네도 좀 불안해. 쭉 빨려 와야지. 아 맞다. 쟤네 그 끌어오는 법 우리 학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오오 이러면 계획이 차질 생기죠. 화살 개수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늦더라도 아 저 공병 바로 경제 들어오죠. 1층에 누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1층에 누가 없으면 200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 열어라. 맞죠. 저거 투창 각도인데 저거 투창병 있어요 지금 저기. 조심해야 돼. 지금 헤드샷 한 방이거든요. 누군가가 투창을 들고 있어요. 와, 이거 잘해. 조금 잘해야지. 아까 그 투창 어디 갔지?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가 그거로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공수 있는데 여기 쏠려고 하죠. 너무 크다. 그리고 뒤로 빠졌어요. 안 뺏기네. 안 뺏었네. 어어어. 야, 승 나타나는 거 보세요.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꺼졌고. 아,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네. 제거해줍니다. 공수왔죠? 뿡뿡 한복도 만들고 50방어. 공수 공수 앞으로 나와. 가끔에서 앞으로 나와. 우주방어 포지네요. 잘 잡아야 돼요. 아, 역시 양비를 위로하는 우주방어. 오, 이게 어떻게 안 됐어? 포즈도 이상하게 평정 악하네요. 꼭 창이 아니더라도 오버헤드 공격이 방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있죠? 더 있는데 왜 안 들어오지? 들어와라. 아, 저쪽 문턱에 걸렸네. 궁병 아니죠? 그럼 여기서 쏘면 안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걸 봤고요. 얘네 아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그로 끌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는 안 끌리나? 뭔가 길을 못 찾았다가 이렇게 제가 나타나 주니까 찾았다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풍차까지 갔다가 다시 옵니다. 풍차까지는 가줘야 얘들이 요동치고요. 요동칠 때 빠져서 요동칠 때 가자라. 합합합합합합합 열심히 뛰어서 일로 오면은 끌려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끌려오고 있죠? 네, 좋아요. 넙니다. 근데 너희들 중에 공수 있니? 나의 관심사는 그건데. 아, 다시 돌아갔네. 넷밖에 안 왔어요. 넷이라도 온 게 어딥니까? 저 넷밖에가 아니라. 와, 넷이 나왔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넷이 나왔네. 그럼 화살 4개면 충분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4개. 아, 좋아요. 화살 4개. 자, 저기 또 요동치는 4명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끌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볼게요. 이쯤 와서 요동치게 만들고. 한 명 요동 안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로 튀어서 다른 쪽으로
내가 여기 있다를 알려주면 얘네 둘 오네요. 절반씩 오는구나. 8에서 4, 4에서 2. 재민 친구들이 세. 이것도 역시 설명 불가입니다. 하지만 되니까 쓴다는 거. 어? 뭔 소리지? 저렇게 무기 바꾼 소리 나오면 두렵죠, 저는. 우주방어 말고다부터. 저 포즈는 우주방어 포즈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하! 역시 우주방어. 역시 우주방어. 와, 역시 우주방어. 기어이 화살을 낭비하게 만드네요. 13발. 적은 둘.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설마 이번에 한 명 오는 거 아니겠지? 8, 4, 2, 1. 이런 기믹. 2분의 1 기믹. 자, 뭡니까? 자, 여기 있는데. 이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둘이 뭔가 갈라지긴 했는데. 과가 뭘까요? 화면에 안 잡히니 뭐 알 수가. 3인칭 시점 이용하기. 한 명 방패 들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모르겠어요. 어? 온다. 옵니다. 저를 찾았나봐요. 한 명 오는 겁니까, 진짜? 야, 진짜 이에 배수로 놀고 앉아있네. 일본판에 잡는다. 그러면은 왕부대 230 얼마였습니까? 걔네 한 번에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와, 공병이에요. 결국 승부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공병. 오케이. 저 공병한테 걸리면은 별짤 없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쟤 누군지 탁 훔쳐보기 이런 거 못하나? 이쪽이었구나. 엉뚱한 데 보고 있었죠? 큰일났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따로 오는 것 같은데. 팝팝팝팝팝팝팝. 뛰어서 돌아갑니다. 여기 와서 착 돌아보면 따라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방패를 저렇게 큰 거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 공병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탐사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고 있지만 수창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검을 장착하고 있어요. 아, 모험 한번 해봅시다. 올라가기. 제발 날 잡지마. 어, 여기 오니까 뭐 징글징글하네요. 자, 저기 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공격을 안 하나요? 저도 화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낭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쟤는 아예 진짜 낀 건가? 야, 선택하게 만드네. 이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꼈나 봐요. 쟤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스. 다리 맞는 확인했고 끝났죠. 200. 와, 깔끔하게 아처리 200 완성하면서 끝나는 거 보십시오. 이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맛 아닙니까? 이걸로 또 사장님이 기뻐하시겠죠. 부하 직원들 보너스도 챙겨주고 휴가도 가고 하겠습니다. 이야, 랭크 포인트 24 더하기 14 보너스 많이 받았고요. 좋아요. 왕 쬐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메이스도 받아낼 수 있구나. 말을 잡았으니까 말고기도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굿퀄리티 메탈 철장사 아니겠습니까?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하나 찍어서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그리고 깔끔하게 레벨이 또 올라줍니다. 경험치를 1731을 받았는데 그 파티원이 나눠 가졌더니 제가 얻은 게 1731이고 파티원이 나눠 가진 게 17171이에요. 그 셋이서 나눠 먹어 갖고 다들 갑자기 펌프가 됐어요. 별가씨 볼쩍 볼쪼그가 다음에 뭐를 올릴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야, 근데 막 혼자서 200명 넘게 갈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랭크 포인트 박한 거 아닙니까? 좀 그런데 아직 와르그 피더밖에 안 되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는 드디어 이 버서커 트렛을 얻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야채 전사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철은 팔수 있을 때 팔죠. 돈이 608원이 있구나. 값어 좋은 거 없고, 본사 락커룸에 우리가 사놓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가서 빼다 입으면 되겠네요. 고기는 한 덩이 더 사서 갑시다. 부하들 고기 파티 해줘야죠. 그 정도로 해주고, 여기서 또그 구해줘야 될 애들 있죠? 더니시 워리어네. 더니시는 주급 감당이 안 됩니다. 야,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 공성 당했는데 바로 역공강 했습니다. 아, 참 고생했네요. 실제로 하루가 멀다고 했을 것 같은데, 며칠 안 지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세이브 해주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또 로사기들을 상대하고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로사기들에게 정의의 화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또 봐요. 안녕.